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택이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폭행과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5월에서 11월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알선업주와 운전기사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에는 전과 16번 포함 총 3명의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었습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사경단장은 택시기사들은 운행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불법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택이 근절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